쓰고 어디를 가시나요? 동상진은 오늘의? 저 파리 갑니다. 파리. 네가 너무 바쁜데 이거 내가 아 그런 것 같은데 왜 해외를 가는데 준비를 못하게 하죠? 제가 유로를 바꾸려고 했더니 유로를 바꾸지 말라고 돈을 많이 줄 것 같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가면 저만 외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리가토. 하나, 둘, 셋. 너 완전 이뻐. 아, 저 이번에 사진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야 돼서. 지금.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메이킹처럼 찍는 거예요, 콜라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찍힐 겁니다. 28번 게이트를 배경으로. 들어가셔야죠. 네, 이제 간단하게 한 시간 동안 그 쇼핑을 좀 했고요. 만족할 만한 쇼핑은 못했지만, 나름 건졌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고 이제 자러 가야죠. 비행기 타고 프랑스 파리로 고고싱. 아 봉주. 여기 너무 신기한 게 공항에서 이렇게. 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뭐 이런 게 되게 간단하네요. 유럽은 제한도 별로 없고 질문을 일단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말을 안 건다는 거. 아까 비행기에서 눈 떠갖고 아 말 걸면 어떡하지 막 생각했는데 말을 한 명도 안 걸어서 너무 편안했어요. 으쌰.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이 도로는요, 파리를 원으로 돌게 만들어주는 그, 외곽순환 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진짜 깜빡했다. 로타리네, 로타리. 야, 씨. 대박인데.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는 거야? 제가 파리 오기 전에 드라마 끝나고 지금 한 2주 만에 지금 온 거거든요. 드라마 끝나고 첫 주는 드라마 MT다 뭐다 하면서 막 드라마 팀이랑 마지막 정리하느라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요. 오늘 아침까지 녹음하고 8시 50분까지 그 믹싱 하는 거 보다가 집에 와갖고 머리도 못 감고 이빨도 못 닦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빨 닦았어요.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단 얘기죠. 오기 전에.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무골 호텔인데요. 이런 것 같아요, 호텔이.
여긴가? 들어가시죠. 이쁘다. 날씨가 정말 많아진다.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은데? 볼 수 있다. 가방에 나오는 게 다 전자제품이야. 벌써 이만큼 찍었어. 이게 녹음하고 온 거야. 배고프죠?